이게 왜 여러분들 심각하냐면 도청을 하고 진짜 불법 사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도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 이상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이제 MB 정부 때 저희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주말에 우리 노정열 그 요원과 제가 심층 취재를 했습니다. 진짜로요. 노정열 요원과 제가 심층 취재를 해서 MB 때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 이게 왜 지금 터지고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제목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민주당은 이미 의혹 결의안을 진실규명 결의안을 추진을 하겠다. 내일이죠? 16일, 17일, 내일이나 모레 중에 하겠다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민간인 사찰뿐만 아니라 정치권, 연예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1000명 이상의 어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쪽에서도 전체적인 사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별의별 게 있어요. 거기에 우리 방송인 노종열, 우리 씨도 포함이 돼 뭐, 있었습니다. 어디든 그때부터 계속 깨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노종열, 심층 취재해 주신 노종열, 취재원 연결됐습니까? 예, 나와 주세요. 예, 노종열입니다. 아, 저 오늘 백경 선생님 생각 때문에 저 웃음기 빼려고 그랬는데 하도 이총수가 웃겨가지고요. 아니, 우리 저희가 또 따로 추모하면 되죠. 네, 우리가 웃음으로 이겨내자는 말씀이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2016년, 17년 그해 넘기면서까지 거의 6개월에 가까운 그 추운, 그때가 추웠어요, 참. 그때 16년, 또 17년 초까지는. 아까 백기환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백기환 선생님 아마 작년부터 조금 편찮으실 때에도, 아, 그래도 국민들이 촛불로 들어서 4.19 때 못다했던 그 미안의 혁명을 이번에 2017년 3월 달에 박근혜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조차도 너무나 헌법 위반이 심대함으로, 최순실과 공모한 죄가 크므로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민주주의가 그래도 꽤 완성된 걸 보고 오늘 아침에 영면을 하신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은 2017년 5월 9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선거로 되시자마자 인수위원회도 꾸릴 여력이 없이 바로 국정에 임하셨잖아요. 그해 가을에 터지기 시작한 게 바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국정원 버전의 82명 명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황석영 선생님하고 문성근 선배님하고 미화 선배님하고 해서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고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국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나와 있고요. 지금 최근에 불거진 것은 이재명 지사가 2011년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시고 2주년 때 추모한 것을 두고 국정 저해 실태 이런 식으로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을 사찰했던 이런 것이 나오면서 더 불거졌고, 저희가 한명숙 전 총리만 그야말로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조작과 모함에 의해서 진술 연습까지 시켜가면서 악랄한 검사들이 그렇게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한명숙 전 총리를 거짓으로 올가면서 실형을 살게 만들었던 것또한 가지로, 사실 위헌 소지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이런 죄가 없는데 광우현 전 서울교육감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후 매수죄라는. 사후에 매수를 한다? 사전에 매수를 안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 나라 내 파일 이 사건이에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광우현 선생님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해서 요번에 국정원에서 등장한 것은, 저희가 3년 전에 등장한 것은 2017년 가을에 문화예술인 82명 명단이 먼저 나와서 국정원 버전에 82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 지금 근자에 드러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그렇죠. 천여 명의 주요 인물들의 약점을 잡고 사찰을 잡고 사생활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내일 아마 정보위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통과가 되면 공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촉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 간사가 정보위원장이 김경엽 위원장인데, 제가 아까 시간이 조금 있었으면 김경엽 위원장님을 좀 연결을 해서 전화를 좀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전화번호를 이제 입수해갖고 내일이나 네, 그러시죠. 모레나 수요일날 저희가 이 사건이 이제 통과가 되면 진행상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국정원 사찰 문건에
청와대 지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이제 공개가 되면 만천하에 드러나겠지만 소위 최초의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노무현 정부 때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국정원 위원들이 관례적으로 자기들이 한 것은 국정원장의 사인을 받은 게 아닙니다. 혹시나 그것까지 드러난다면. 그러나 MB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BH와 청와대 국정 최고 지도자가 묵인 내지 방조 혹은 지시 아래 작성됐다는 것이 중요하고 다 공개하면 나오겠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봐도 경제는 물론이거니와 민주주의와 이 자유와 인권의 측면에 있어서도 이 진보정부와 수구정부는 너무가 차이난다는 것이 곧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 문건이 우리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인, 연예인, 여기 노동조합의 간부들 이런 문건들이 국정원 불법 사찰 문건에 있는데 청와대 지시라고 돼 있고요. 문건 명예.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떻게 돼 있냐면 민정수석실이 이걸 관리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이러한 사람들의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다가 이런 사람들 파일을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하고 이걸 민정수석실에다가 보관하고 업데이트하면 위험하니까 그걸 국정원에서 보안하에 책임지고 관리를 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정렬 방송인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거를 중단시켰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 30절이면 당연히 나왔어요. 네, 연예인은 249명 명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는 김제동 씨, 김희화 씨, 예. 그리고 MSG, 문성근, 그다음에 네, 노정렬 우리 선배님 뭐 다 계시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 좀 취재를 해봤더니 우리 노정렬 요원님과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게 세상에 까지면요 거의 X파일이에요. 와 국정원 대단하더만. 사생활뿐만 아니라 사돈의 팔춘까지 이 사람의 금전관계. 금전관계. 근데 이게 이혼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노태우의 안기부실까지 맨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피를 이어받은 MB정부가 당연히 촛불 광우병 촛불에 대인 그 여파로 진보정권의 상징인 노무현 대통령을 그토록 올가맸고요. 검찰을 이용해서. 명단을 나왔지. 당연히 뭐 여기에 이렇게 연루가 된 거죠. 당사자인 노정렬 선수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청구에서 나한테 뭐라고 조사가 됐나 파일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거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해보면 집 고위층의 눈치를 많이 본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 뭐 저는 그거밖에는 없다고 보이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혹시 본인의 X파일을 본 적 있습니까? 근데 볼라 그러면 지금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저는데. 좀 봐봐. 우리도 보자. 궁금하다. 네, 내용이 뭐 진보 정당 편들었다고 한 것이 박근혜 정부 때 249명 명단을 제가 나중에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권하고 일반 사회 그 요인들은 안 나와 있죠. 저희가 취재를 좀 했더니 이게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 많아갖고 왜 그러냐면 이건 박지원 원장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국가정보원장으로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이거는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불법적인 뒷조사, 사찰 문건이 떠도는데 이거는 어느 정권이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둘 다 에클레스근이다. 이번 기회에 이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국정원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MB 때 정말로 기가 막혔던 사실이 국무총리실에서 정부 비판했던 기업하는 분을 멀쩡하게 사찰해가지고 지금 폐인이 됐어요. 그 주무관이 장진수 주무관이라 지금 국회 비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것이 들통나면서 회유를 하려고 현금 5천만 원을 현직 공무원을 매수해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장진수가 이것을 불어버리면서 당시에 비하됐던 게 바로 MB 시절에. 장진수 지금 네. 저기 있어요. 김병주 의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까 괜찮네요. 네. 의원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요거만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바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했던 게 9,880명에 이르는 문화체육관광부 버전의 블랙리스트가 있던 겁니다. 저 지원을 배제했던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선견지명이에요. 박지원 원장님을 국정원장 임명할 때 전부 의회 인사라고 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누가 와도 친문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때 비서실장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해봤고 같이 문재인 저기죠 김대중 대통령이랑 국정원이 어떤 조직인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좀 해보면 박지원 원장님은 이 사실을 숨길 수 없다라는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지금은 투명한 국정원장이 오히려 숨기는 것보단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개할 용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국정원장이 틀어막고 있으면 절대 공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저쪽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러지. 왜 그러냐면 이 문건을 제가 좀 저는 좀 알아요. 저는 취재를 해서 아는데 18대 다선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예, 별게 다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의 국정원 치밀하더라고. 나 이거 취재하는 것들을 봤더니요. 국정원 이게 이제 정보위에서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회의를 해서 이제 이거를 그 정보위에서 이제 공개를 국정원장에게 요구를 하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국정원장은 당연히 국회의 요구에 의해서 이 정보를 원내 대표들 아니 정보위원장 정도만 보겠죠. 이게 뭐 세상에 이게 공개가 되진 않겠죠 파일이. 이게 왜 여러분들 심각하냐면 도청을 하고 진짜 불법 사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도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나라가 뒤집힌다 이게 공개되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쥐고 있었던 게 바로 이명박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는 이걸 재보선용이다 정치 선거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 파일을 분명히 국정원이 공개를 해야만 국민의힘도 이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이나 국정원에 대해서. 결국은 국정원이 검찰을 이용하고 그 당시만 해도 최고의 정보기관이었으니까 국정원이 검찰을 이용하고 국세청을 이용하고 경찰을 이용해서 취합한 정보와 또 비밀리에 도청, 불법, 감청 이렇게 해서 만든 자료예요. 그 지금 궁금해하시는데 공개를 하더라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생활에 관한 것인데 A가 뭐 본처를 놔두고 C, D와 뭐 혼의 뭐를 벌였다 그럴 같은 경우는 가리고 해서 B 예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눈 가리고 예, 세 글자는 세 글자대로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두 글자만 가리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을 했다시피 그렇게라도 해야 아, 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노태우까지 이어지던 안기부의 그 DNA 그 속성을 못 버리고 이토록 대한민국을 사찰을 통해서 좌지우지하려고 했구나가 드러났고 사실은 지금의 사법부는 조윤선이나 김기춘이나 우병한테 한 거 보면 별것도 아니긴 해요. 다만 원세훈 같이 직접 2012년 대선 때 개입한 경우에는 너무 죄가 커서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도 국민들한테는 아까도 말했지만 만천하의 70년 역사 동안에 민주정부의 정보기관은 오직 정부만 국가를 위한 정부만 수집했을 뿐인데 이 수구정부들은 사찰이라는 불법적인 행위를 했구나라는 걸 명백하게 이번에 알려드려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했지만 중요한 거는 청와대가 시켰다. 민정이 나서서 했다. 상상이나 갑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실에서 직권 남용이니 뭐니 하면서 본인의 권한으로 수사 종결권을 해도 저렇게 검찰에서 난리를 치는데 저때 민정수석은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자리였어요. 이 사건이 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냐. 2017년부터 내놔라, 네. 내놔로, 내놓으라고요. 내파일 시민행동이라는 시민운동이 국정원의 정보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원에서 거부하면서 공개가 안 됐는데요. 이분들이 소송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그 본인 당사자 파일은 제공하라, 본인들에게는 제공하라는 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국회와 논의를 한 거죠. 이거를 제공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엽 더불어민주당의 정보위원장이 내일 모레 양일 동안 정보 공개 청구를 결의안을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아마 생각보다 엄청난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긴장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